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 OECD 기준으로 이 합계 출생률이 1.3명 이하면 초저출산이라고 합니다. 요즘 합계 출생률이라고도 합니다. 작년에 저희 우리나라가 0.72명이었어요. 한 명이 안 되죠. 또 올해는 0.68명대로 더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너무너무 걱정이 많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아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인구 위기가 너무 심각하다. 근데 과연 이 합계 출생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봤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이렇게 또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서 살아가야 할까? 오늘 그런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전영수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소통하고 싶은 주제가 말씀하신 인구 변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는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많이 표현하죠. 구체적으로는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 이 두 가지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오늘의 주제는요. 인구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내일이 보인다. 아마 이런 의미일 것 같고 한국 사회의 오늘이라는 것은 2024년 대한민국 사회는 인구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또 앞으로의 또 그 미래죠. 이 가능성은 또 인구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제 고비사위에 섰다고 표현들 하죠.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쪽으로 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작게는 가계 차원, 개인 차원에서의 선택지. 크게는 사회 전체의, 국가 전체의 새로운 미래 항로와 관련돼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일 수 있는 인구 구조의 내용들을 먼저 파악을 한 후에 과연 이게 그렇다면 정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위기인가? 만약 위기라도 이걸 좀 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약간은 미래지향적인 이슈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고도 압축 장기 성장이라는 단어를 써요. 굉장히 빨리 숨을 고를 여유도 없이 오늘까지 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덕분에 사실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불과 두 세대 만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선진국의 반열에 이미 한국은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60년, 70년의 짧은 시간에 한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가장 근저에 있고 가장 원천적인 이 변수 성장을 이끌어냈던 변수는 아마 인구가 될 것 같아요. 뭐 토지, 노동, 자본, 기술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뭔가를 넣어야지 뭔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뭔가를 넣는 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뭔가를 넣는 이걸 이제 요소라고 표현하는데 이 넣는 것들 중에서 가장 출발이 되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인구예요. 노동이라고 표현합니다. 노동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을 내면 이게 이제 자본으로 쌓이거든요. 자본, 노동과 자본이 같이 가다 보면 혁신이라는 작업,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도 물론 따로따로도 만들어지는데 가장 앞에 있는 이 사람, 인구 혹은 노동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것들이 공급되지 않으면 뒷단은 저절로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는 전쟁 끝나고 나서 가진 거는 인구밖에 없었거든요. 쉽게 사람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제 올해 그리고 작년에 일부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죠. 우리 베이비 부머라고 표현되는 한가운데 끼어신 분이 저기 58년 개띠들입니다. 사실은 58년 개띠가 한국 사회의 제도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거든요. 58년에 태어나서 대학을 들어가는 시점 바로 70대 후반입니다. 우리 대학이 본고사에서 학력고사로 넘어가면서 한국의 독특한 교육열이 이제 막 반영이 되죠. 그분들이 또 서른 시점이 되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하면 우리는 또 분가가 전제되죠. 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89년도에 주택건설 200만 호 계획이라고 해서 58년 개띠들의 자연스러운 분가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대거 주택들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베이비 부먼 덕분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 제도도 만들었습니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경제 성장을 일궈내는 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어요. 전쟁이 끝났는데 우리에게 있는 거는 58년 개띠를 비롯한 9년 구간에 있는 베이비 부머 한 700만, 800만 가까이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생산 가능 현장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데 또 그중에 일부는요. 사회가 투자하지 않는데 가계 부분에서 순전히 투자를 해가지고 우수인재를 공급을 합니다. 자, 숫자가 많은데 그중에 상당수는 우수인재예요. 근데 개발경제 초기다 보니까 몸값이 또 싸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젊은 인구가 사회 현장에 대거 진입하게 되면 당연히 인풋의 비용은 낮은데 아웃풋은 굉장히 커지겠죠. 이런 상황 덕분에 굉장히 빨리 고도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또 한국은 중요한 전략들, 우리가 한국 사회가 가야 될 미래는 무엇인가, 성장의 전략은 무엇인가 할 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수출 주도형이냐 수입을 대체하는 방식이냐가 있는데 한국은 수출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막 만들어가지고 내수로 쓰려고 만들잖아요. 이걸 그대로 들어서 바깥에 팔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바깥에 팔려고 하면 우리보다 약간은 수준이 높은 물건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른바 연구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들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근데 개발 초기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때 선진국들이 걸어왔던 경로를 그대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선진국들은 선진국도 똑같이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없었을 때 만들어냈던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조립 가공하는 거. 조립 가공으로 돈 좀 벌고 나면은 뭔가 이제 부가가치가 조금 높은 산업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부가가치가 조금 쌓이게 되면 근본적으로 이제 원재료를 우리가 만들자 해서 우리가 흔히 알까요?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넘어가게 되니 이 과정을 사실은 우리가 R&D를 해가지고 배운 게 아니라 선진국 했던 경로를 그대로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또 우수한 인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압축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덕분에 그래서 한 6, 70년 만에 선진국이 됐죠.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선진국이라는 의미는요. 많은 정의가 있는데 첫 번째, 성장이 잘 안 돼야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일단 끝나야 선진국이라고 표현해요. 선진국은 많은 걸 갖췄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를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상황, 어려운 국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국가는 그래서 2% 이상 성장하는 사례가 잘 없어요. 근데 성장이 멈췄다라는 얘기는 생산하는 분은, 경제활동하시는 분이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적다 보면 세금도 적게 내게 되겠죠. 그러면 세금도 적게 내는데 사람들이 눈높이는 높단 말이에요. 필요한 것도 공급해줘야 되겠죠. 즉 세금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재정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선진국은 저성장이고요. 재정이 악화돼요. 재정난. 이 두 가지는 선진국의 공통면입니다. 한국도 현재 이런 상황에 접어들었죠. 근데 마지막 선진국을 완성하는 세 번째가 있어요. 바로 인구병이라고 표현하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얘기해요. 이게 지금 현재 한국은 뒤늦게 선진국을 쫓아갔는데 그들보다 더 빨리 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요거 세 개가 맞물리면 그 다음 가야 될 길은 인류가 아직까지 누구도 겪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선진국이 지금 한국을 굉장히 좌시하고 있습니다. 중시하고 있어요. 왜다? 자기네들도 이제 인구가 줄어들 거거든요. 근데 미리 일부 한국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이 위기를 잘 돌파할까 못할까. 돌파하면 자기네들이 이제 추격자가 돼서 한국의 뒤를 따라갈 것이고 만약에 실패한다? 저기는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라는 식의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통상 우리가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얘기할 때는 약간 어려운 단어일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전문 용어를 씁니다. 첫 번째가 출산율이에요. 원래는 출산율이 정확한 법적 용어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출산하면은 뭐 여성분들이 아기 낳는 기계야? 뭐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이 있어서 출생률이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남녀가 결혼해 가지고 두 명을 낳으면 현행 인구가 유지가 되겠죠. 근데 그 낳은 친구들이 또 서른 살 정도가 돼서 가족을 분화하는 시점까지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보통 2.1명이 되면 인구 유지선이라고 표현합니다. 2.1명, 그렇죠? 지금 한국은 작년에 2023년 잠정치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0.72명입니다. 4분기 기준은 0.65명까지 줄어들었어요. 아까 표현했죠? 제가 선진국들은 저성장과 재정난은 한국보다 빨랐는데 인구병은 늦었다고요. 한국이 가장 빨리 요기 세계를 완성했다고. 그 선진국들이 현재 평균적인 출산율이 1.6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0.72. 아마 0.72가 거의 확정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후반부에 있었던 4분기는 0.65였었어요. 그렇다면 선진국보다 정확하게 나누기 2죠. 한 해 우리가 굉장히 좋았을 때 이거는요. 6.5명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바로 58년 개띠들이에요. 58년 개띠들의 평균 출산율이 6.5명에 달했습니다. 6형제, 7형제 뭐 이런 거죠. 평균적으로. 실제 잘 떠올리시면 지금 아마 고령 인구로 편입하신 분들 잘 생각하면 6형제, 7형제 뭐 흔히 볼 수 있는 상황. 그렇죠.
또 뭐 조금 더 이제 좀 과하면 뭐 10형제, 12형제 뭐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가계도라고 표현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에게서 한 3대까지 가면 엄청난 숫자가 이제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0.6까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0.6은 둘이 했는데 이쪽에 가는 하나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아마 특이한 현상으로 앞으로는 부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비율이에요. 비율인데 절대 숫자가 늘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비율은 약간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코 세대라 그래서 베이비 부모의 후속 세대들이 지금 30대에 40대 사이에 포진해 있거든요. 이제 이분들은 일단 숫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베이비 부모가 낳은 또 자식들이다 저 자녀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 비율이 약간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수 자체가 그 베이비 부모보다는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비율이 약간 늘어도 전체 숫자 늘어나지 않아요. 전체 숫자가 가장 많이 늘었던 데가 한국은 1970년입니다. 사실은 58년 개띠보다 70년 개띠가 숫자가 더 많아요. 70년 개띠는 102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현재 2024년 기준 53세, 54세 구간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10년, 11년 후가 되면 말씀했죠? 지하철을 공짜로 타게 됩니다. 한 해 평균 102만입니다. 그때 생산 가능 인구로 편입되는 분들은 얼마일까요? 20만 명 됩니다. 곱하기 5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한국은 특히나 출산율, 출산안은요. 결혼이 전제되지 않으면 한국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상식 아니야? 상식이죠. 그죠? 결혼해야 당연히 애기 낳지. 예, 이건 우리의 상식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 상식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혼외자 국제비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혼외자,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면 동거,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했는데 자녀를 낳는 경우예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100명 중에 3명이 안 나와요. 2.7% 정도. 그나마 최근 늘었습니다. 늘었는 게 2.7%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표준편차 밖에 있는 케이스죠. 굉장히 용감한 후속주자들이에요. 감히 결혼도 안 했는데 출산까지 하는. 그죠? 근데 이게 혼외자 국제비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도 이런 똑같은 통계가 있습니다. EU 같은 유럽연합의 평균치는 얼마일까요? 굉장히 높습니다. 40%가 넘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근데 조금 더 자유분방하고 뭔가 정부 복지가 잘 돼 있는 국가들, 우리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70%가 넘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이 한국 사회에서 쉽냐라는 거예요.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갈수록 우리 뭐 우스갯소리 이런 거죠. 이들 그러니까 유럽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 남녀만 사랑하면 그냥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 수 있죠. 한국은 가족이 아니라 이 집안끼리의 일종의 거래잖아요. 근데 집안끼리의 거래라는 것은 그 후속 세대의 눈높이를 능가하는 뭔가의 조건들이 맞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세대, 후속 세대들이 그 결혼의 허들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결혼의 의지는 높은데 결혼하고 싶은데 실제 거기까지 못 가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동거에서 출산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허들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결혼하는 게 일단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출산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원인은 뭘까라는 건데요. 지금 후속 세대들 20대, 30대들은 한국 사회를 굉장히 불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제도, 룰, 규칙이라고 표현하죠. 법률 제도 같은 것들은 1950년, 60년대에 한국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앞으로 자 갑시다 할 때 만든 시절의 철학이고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고 또 위에 은퇴하신 또 부모님들을 잘 봉양을 하고 이런 걸 이제 세대 부조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중간에 껴 있는 소위 이제 가장들이죠. 그러니까 자녀 세대가 열심히 일해서 그 위에 있는 부모 세대도 모시고 또 우리 후속 세대의 자녀들도 또 모시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일한 돈들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에 서로 도와주는 구조다 해서 세대 부조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국의 조세 제도, 복지 제도는요. 전부 다 세대 부조형을 전제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가족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 1인 가구예요. 한 40% 가까이 됩니다. 40%는 가족이 없거든요. 위에 모실 사람은 있겠습니다만 밑에는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없는데 자기 돈은 이미 세금으로 다 내고 있어요. 그게 불편한 거거든요. 내 돈은 내가 써야 되는데. 그죠? 위아래 모셔야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은 조세 제도가 4인 가족일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봐요. 근데 1인 가족이니까 혼자 살 때는 사실은 우리 싱글세라 그러죠. 벌칙세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적공제를 일단 안 받거든요. 못 받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차원. 이건 대전제는 뭐냐면 끊임없이 후속 세대가
베이비 부모처럼 공급된다는 전제하에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막 계속해서 나와줘야 올라가면서 사람도 줄어들고 이제 돌아가시고 났을 때 이 사람들은 숫자는 적고 밑에서는 숫자가 많으니까 부담이 적잖아요.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여기는 100만인데 여기는 20만이에요. 근데 이게 유지가 되겠냐고요. 유지가 안 돼서. 그래서 제도 계획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도 계획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래 그러면 갑자기 올라간 사람들이 적게 받아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5, 8년 개띠분들이 지하철을 이제 돈 내고 타야 돼요. 그럼 좀 억울합니다. 왜? 본인들이 어렸을 때는 경제 활동을 할 때는 위에 있는 선배들을 위해 가지고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자기네들이 받으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돈 내래. 그거 부담스럽죠. 그죠? 근데 밑에 있는 분들은 또 그분들이 올라갔으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예. 이분들한테 세금을 또 많이 걷어야 돼요. 이분들이 좋아하겠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 한 번 짜인 구조를 바꾸는 데는 거의 모든 세대의 저항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대 변화에 맞게끔 질서를 바꿔줘야 되는데 질서가 그때그때 안 바뀌어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은 2.1명 인구 유지선을 깬 연도가 1983년입니다. 83년에 그러면 앞으로 한국 인구가 줄겠네요 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야 인구 주니까 좀 늘립시다 하는 정책은 2003년도에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사실 알고 있죠. 근데 힘들어요. 이건 뭐 정치인들이 잘못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사실은 이익을 기존의 이익들을 재배분하는 과정들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저항도 났고 반발도 났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실 좀 피하고 싶은 동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바뀌니까 막 태어난 친구들은 불편한 거예요. 미래의 소위 만족을 위해서 막 현재를 참아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회여야지 사실 발전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얘기하는 거는 헝그리 정신이에요.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참아야 나중에 더 큰 걸 얻을 수 있는 그래야 사실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게 고도성장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잠재성장이 한국도 2%대 아래예요. 열심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넣어도 만들 수 있는 맥스가 최대치가 2%예요. 근데 그 2%를 가지고 선배 세대와 후속 세대가 경쟁을 해야 돼요. 후속 세대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청년 세대에게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데 현재 참아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자? 이게 먹힐까요? 안 먹겠죠. 그들한테 중요한 거는 눈앞에 있는 만족, 행복이 우선인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선배 세대들이 보기에는 불만스러운 거예요. 넌 왜 헝그리 정신이 없니? 지금 고생해야 노후가 좋은데, 나중에 좋은데. 그거는 매년 성장률이 늘어났던 시절을 살았던 우리의 기억일 뿐이에요. 지금 이 친구들은 계속 떨어지는 확정적인 신호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저희들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게 0.7을 만든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선진국에서 한국보다 더 빨리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더 빨리 겪은 국가들이 왜 그럼 인구 구조가 변했는지 원인 분석을 했겠죠. 그죠? 똑같이 하면 일반론입니다. 분석을 하면 첫 번째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먹고 살만하면 출산합니다. 자녀도 꾸려요. 가장 큰 겁니다. 먹고 살만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미래가 힘들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지 않겠다라는 것. 두 번째, 상황 판단 능력이 좋아지면 출산율이 또 낮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양이 투명하고 많고 해서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요. 모든 이 근거를 두고 가장 최선의 선택들을 하게 되겠죠. 옛날에는 사실은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해도 요즘처럼 인터넷도 없고요. 컴퓨터도 없어가지고 정보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엄마 말만 잘 들으면 됐거든요. 왜? 엄마가 어렸을 때 일찍 시집 가는 게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편했다라는 그 어떤 그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우리 자녀분들한테도 빨리빨리 가. 그래서 시집이 아니라 뭐 취집 뭐 이런 단어도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개 중진국에서 출산율이 높은 이유도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정보가 적어도 없어서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특히나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국가거든요. 서구 선진국의 대학 진학률이 한 30% 정도 수준입니다. 한국은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75%예요. 10여 년 전에 85%까지 갔습니다. 그 얘기는 모든 청년 인구들이 거의 다 상황 판단 능력이 좋아진 거예요. 또 이제 투입해야 될 거와 산출의 그 거래 관계를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성형 판단 능력이 좋아졌다가 사실 인구가 줄어드는 일반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더 독특한 것은 지금 최근에 서구 사회에서 한국을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똑같이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고 과거의 경로대로 그대로 왔는데 왜 선진국들은 그래도 1.6 수준에서 인구 저출생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뒤늦게 뛰어든 국가가 왜 자기네들보다 훨씬 빨리 1.6이 아니라 0.67까지 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원인이 뭐지? 자기네들의 판단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구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그 어떤 세계적인 기록들, 그 다음에 추정치도 사실 1.3 이하도 잘 없어요. 한국은 벌써 0.67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편차에서 굉장히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다? 일반론이 아니라 저 나라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라는 것을 분석을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언론 기사들 보면은 뭐 독특하게 자녀 교육비가 많이 들어요. 뭐 텔레비전에서 애 키우는 거 힘든 거 방송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 통상적으로 모아 보면 제 사견으로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엄마 말을 잘 들어야,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인생이 편다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공고하게 내려왔던 사고 체계예요. 엄마 말씀의 대표가 뭐죠? 공부 안 하니? 즉 유교적 사고체계 안에서 사농공상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내 자녀는 공부를 잘해서 즉 고학력이에요. 고학력을 이루어가지고 고학력을 이루면 당연히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겠죠. 그래서 크게 부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서민층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학력이면 뭔가 좋은 직장을 가질 거야라는 신호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 막 한 거예요. 고학력 대기업으로 자기 인생을 펼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고학력 대기업을 하려면 고학력 첫 번째 좋은 대학이 있어야 되겠죠. 좋은 대학 어디 있죠? 서울에 있잖아요. 그렇죠? 대기업들 어디 있죠? 서울에 있잖아요. 즉 제주도에서 전교 1등은요 고학력 대기업 엄마 말씀 잘 들으면 당연히 고3 졸업하면 서울로 가야 됩니다. 오히려 안 가면 제가 더 이상한 거죠. 넌 왜 제주도에 남아있니? 라는 거예요. 근데 서울이 어떤 공간이죠? 고밀도 공간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숨쉬기가 어렵잖아요. 고밀도 공간은 대개 저출산이 나옵니다. 저출생이 나와요. 자 제주도만 하더라도 서울에 비하면 그래도 고출산 저밀도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에 고출산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엄마 말 잘 들으셔가지고 서울로 가는 순간 저출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사회 이동이 다른 나라엔 잘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15세부터 30세 구간에 이런 친구들이 대거 서울로 들어갑니다. 근데 서울 공간이라니까 아까 굉장히 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소득은 뭐 요 정도 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집값 같은 거 막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 사이 갭을 어떻게 커버하겠냐고요. 근데 결혼을 한다고요? 못하죠. 근데 진짜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서울에 사는데 결혼을 결심한 분들도 가끔 있어요. 상황 판단 능력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잘못 판단한 거죠. 서울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간은 그런 선택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워낙 사랑하니까 결혼할 수가 있다 치죠. 거기서 끝냈어야 됐는데 출산까지 해버려요. 야 이제 복잡해집니다. 서울 공간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누가 그러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서구에서 많이 보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왜 육아휴직제가 대전제지라는 거거든요. 육아휴직이에요. 그 얘기는 뭐죠? 육아가 발생하면 기본값이 휴직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요. 육아 근로예요. 아 근로 중에 육아가 발생했구나. 그러면 근로를 전제로 해서 육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 특히나 엄마들이 그 일하는 현장에서 이탈할 리가 별로 없어요. 여기 아빠들 당연히 자녀 보러 일찍 간다 그러면 보내줍니다. 한국은 아 육아 이슈가 발생했구나. 그럼 너는 휴직이야. 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남성 전업, 여성 가사 모델.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일하시고 엄마는 살림하고 아, 자녀 둘은 이제 열심히 일하니 이 주술적인 4인 가족 모델들이 우리 제도 안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천착이 된 결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그렇게 잘못 판단해서 결혼도 했는데 또 한번 잘못 판단해서 자녀를 낳은 우리 후속 세대는 아이를 길러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일과 가정 사이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똑똑한 언니가 서울에서 고학력에 대기업까지 가서 또 결혼을 하고 출산까지 했는데 화장실 가서 맨날 울어요. 회사 와가지고. 애 때문에 잠도 한숨도 못 잤어. 위에 상사들은 야 육아 휴직인데 휴직 계속해서 올 수 있겠어? 뭐 이제 이런 얘기해. 그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공부한 게 아닌데. 그걸 보고 있는 더 똑똑해진 후배들, 20대, 30대의 더 똑똑한 우리 미스 후배들이 그 길을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죠. 더 똑똑해졌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순간, 즉 결혼을 통해서 출산을 하는 그 길과 그냥 내 잡
일을 통해서 커리어를 통해서 인생을 하는 가는 길 이 두 가지 경로를 두고 이거는 너무나 봐도 말이 안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0.6, 0.7의 출산율을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큰 상식이고 현장, 현실 이슈인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지가 않아요. 자, 미국, 캐나다,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 예, 이들 나라는 대표적으로 뭐죠? 연방제 국가입니다. 주지사의 가장 큰 역할이 뭘까요? 이 주가 다른 주보다 행복하게 사는 걸 만들어주는 거죠. 마치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미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 그렇게 해서 주지사가 행복한 이 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주의 전교 1등이 고학력 대기업 모델을 쫓아서 다른 주로 간대. 그럼 이 주지사의 얼굴은 재선은 불가능해지죠. 그럼 이 친구 안 내보내야 되겠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야 전교 1등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남아. 너 필요한 거 뭐니? 나 일단 좋은 대학이요. 오케이. 이게 안에서 좋은 대학 만들어줄게. 이들 국가의 최고의 명문대는 전부 다 주립대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거의 공짜예요. 왜? 인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인재가 사회에 진출하니까 우수 인재를 받으니 산업이나 혹은 경제도 해당 주 안에서 굉장히 탄탄해지겠죠. 지금 한국처럼 사람이 없어서 기업을 수도권으로 옮기는 이런 사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 공간 안에서 순환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사회 이동이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사회 이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급격하게 떨어졌던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의 근본은 그래서 인구 문제의 본질은요.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연 증가보다 더 큰 게 사회 이동이에요. 결국 한국은 서울 수도권이 전체 면적의 12%의 면적인데요. 지금 현재 주민등록 인구가 52%가 살고 있습니다. 12%의 공간 52%가 살아요. 우와 숨쉬기도 힘듭니다. 근데 52%의 사람이요. 전부 다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집이에요. 근데 12%의 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집의 양은 제한적이거든요. 뭐 공산품이야 뚝딱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하면 되겠죠. 그러면 적정 균형이 만들어지는데 집은 가장 짧아야 2년, 3년 아니에요. 2, 3년 동안 하려는데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의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실제 근데 주민등록 인구가 52%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사는 사람은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인구 문제, 인구 통계의 본질에 다가서는 가장 중요한 접근 자세입니다. 모든 인구는요 기본 통계가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친지 중에 가족분들 중에 다른 지역에 장기로 나가시는데 주민등록 들고 가시나요? 안 들고 가죠. 여기서 소위 똑같은 전 세계 표준 인구주택 총조사 모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잘 안 맞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작년 기준 0.72명의 평균치는요 어딘가는 평균을 높여주고 어디선가는 평균을 갉아먹겠죠. 0.72가 평균이니까 저기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역대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97이 나왔어요. 노력 많이 하셨죠. 이 지역에서는. 근데 서울에서는 0.5예요. 그러니까 0.9로 막 올려줘도 서울에서 0.5로 다 갉아먹어서 평균이 0.72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에서라도 제주도가 사람을 안 뺏겼으면 그나마 출산율이 높아질 텐데 이 특히나 요거에 15세부터 30세 구간이다 보니까 출산과 관련돼 있는 정년기에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대거 빠져나가다 보니까 사회 이동이 굉장히 급격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많은 출산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서구에서 주목하고 있듯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구조 바로 사회 이동과 관련된 것들 좀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죠? 바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옷을 벗길 때도 당근책이 있고 채찍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채찍으로 하기보다는 당근으로 유도를 해서 굳이 나가지 않더라도 육지에 가지 않더라도 본인 인생을 제주도에서 계속해서 살 때 육지만큼 더 많은 편익이 있을 수 있다는 자신과 비전과 응원들을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은 그런 식의 접근을 안 했어요. 왜? 중앙 집권의 역사가 무려 2000년 가까운 역사라서 당연히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예, 서울로라고 표현하는데 서울로도 아닙니다. 사람은 한양으로예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우리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게 관념상 남아서 우리의 DNA 안에서 좋은 인생은 서울에서 대학 나오는 거야라는 이미지로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제주도의 많은 조건들을 몰라요.
그리고 인생하려면 서울로 가야 되니까 이 제주도는 뭐죠? 잠깐 거쳐가는 동네로 끝나는 거죠. 고향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자, 결국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고도 성장을 통해 가지고 선진국에 진입을 했다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제 수출 주도형이라는 것은 자 수출 자 노동이 많았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제조를 해보자 그랬죠. 만들어서 제조를 해가지고 어디에 팔다 내수에 팔지 않는다 나라 밖에 판다 그럼 수출을 해야 되겠죠. 내수를 수출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대기업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의 모형이 지금까지 60년 70년 동안 한국은 고도 성장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됐는데 이제 한국은 그 상황이 끝났어요. 이런 식의 성장 모형은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은 제조업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음 모델은 뭘까라는 거예요. 바로 제조를 대체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서비스는 내수입니다.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서비스는 대개 사람의 얼굴,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실업자들 혹은 우리가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이 많아요. 우리가 초고령 사회가 살지 돌봄이 그런 거거든요. 로봇이 돌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로봇이 돌봄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결국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들어간다. 아 고용이 늘어난다. 고용이 늘어난다. 아 세금도 늘어난다. 이게 일련의 과정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수 파트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은 제조업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나 앞으로는 서비스로 가야 됩니다. 실제 선진국들은 대개 서비스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이웃나라 일본 GDP 안에서 저기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 주로 서비스가 되겠죠. 차지하는 비중이 85%. 우리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선진국 중에서 독특하게 수출이 나라밖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GDP에서 제조업 비중도 심지어 중국조차도 20%가 안 되는데 우리는 3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으로만 먹고 산 나라예요. 제조업 말고는 아무것도 이제 안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근데 제조업이 나라밖에 벌써 힘들어졌잖아요. 중국도 힘들어졌죠. 다른 나라도 많이 힘들어졌어요. 만들어도 팔 수가 없는 거고 힘든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가 짧은 시간에 지금 2%까지 떨어진 이유거든요. 결국 내수를 키워야 되고 서비스를 키워야 되고 이제 대기업보다는 강소기업이라고 불리는 지금까지는 다른 맥락들 뭐 스타트업도 좋고요. 뭐 소셜 벤처도 좋고 이런 식의 권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내수, 서비스, 강소기업 이 세 가지 공통점 뭘까요? 바로 제주도입니다. 바로 로컬리즘이에요. 세 가지는 전부 다 공통 부분이 로컬이라는 단어로 귀결됩니다. 지금까지 성장은 전부 다 중앙, 해외, 수출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한테 도움은 되지만 최종 완료는 나라 밖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수, 서비스를 전담하는 강소기업들 이건 전부 다 지역 단위 안에 있는 주체이자 대상이자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디어 선진국이다. 그 얘기인 거죠. 강력한 방식으로 해외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이제 끝났다. 그렇다면 이걸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흔히 로컬리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까지 로컬리즘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컬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제주도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요소도 투입이 안 됐고요. 만들어진 것도 전부 다 만들어진 최종 결과는 다 서울로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뭔가를 하고 있는데 다 착취당한다고 표현하죠.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제주도에 이렇다 할 기업들,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끊임없이 뭐냐면 구조적으로 순환을 경제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아까 얘기한 이 내수 서비스 강소라는 이 파트에 대한 의존도가 선진국처럼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성장 전략을 채택하자면 이것을 내버려두고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중앙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과 결정권을 지방으로 로컬 단위로 내려보게 됩니다. 통상 우리가 지방에서는 이런 소위 투입의 경험도 없었고 안 해봤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이 다 했으니까. 사실 중앙은 중앙밖에 몰라야 되는데 중앙밖에 모르는 정책이나 제도가 지방에 있는 것까지 다 관할을 하고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지방은 지방이 잘하는데 지방 사람들은 그게 못 끼어들었죠. 근데 이거를 하려니 자 그러면 너희들에게 권한도 주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줘야 됩니다. 바로 예산이에요. 지금 한국은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보통 7대 3, 8대 2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지방에서 뭘 하고 싶어도 잘 못했었어요. 중앙에서 기분 나빠서 탁 끊어버리거나 정부가 바뀌어지거나 하면 뭔가를 하려고 해도 지속적으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뭔가를 살리자고 얘기하는 모든 사업들이 대개 1년, 2년짜리 단기 호흡일 수밖에 없는 게 예산이 그래서 그래요. 1년짜리 사업, 상반기에 기획하고 하반기 집행하고 끝. 이 2~3년짜리 사실은 제주도를 살리는 길은 20년, 30년짜리 장기 비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장기 비전을 펼칠 구성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최근에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제주의 전교 1등이 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식이 로컬이 중요해요 라는 방식을 가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보안이 아니라 굉장히 큰 성장의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라는 것들, 실제 선진국들이 그렇게 갔던 거였고요. 이만큼 명분과 실리가 좋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고 시점의 문제일 뿐 사실상 중앙도 이걸 알고 있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저출산 정책 뭐 380조 쓰다 그랬잖아요. 근데 0.6이에요. 그럼 사실은 다른 방식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중앙이 아니라 이제는 지방을 생각해야 되는 방식으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만약에 전교 1등을 안 뺏기고 순환 경제를 만들려면 이걸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여성의 경제 활동률이 높아야 됩니다. 여성의 경제 활동률이 높은 공간에서는 출산이 좋게 나옵니다. 두 번째, 제주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제주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고향을 모르고 지역을 모르는데 어떻게 에너지를 투입하고 구조를 만들어 내겠습니까? 이거를 잘 해야 지역에 맞는 독특한 산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독특한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참여가 되고 이 네 가지가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져요. 기본적으로 한국은요, 인구 위기라는 급변이라는 상황 속에서 쉽지 않은 결론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선진국들이 갖지 못한 것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급격한 변화라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급격한 또 도약을 위한 또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죠. 전쟁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 58년 개띠 이상의 우리 선배님들이 지금 우리 65세 이상에 진입을 하고 우리 이제 고령인구로 남아 있잖아요. 이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고도 성장의 주역들, 과거의 성공 모델들을 몸으로 익히신 분들이에요. 그죠? 저희들 중간 세대는요. 개도국에서 태어났지만 선진국을 완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녀 세대들.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참고로 3세대가 삽니다, 집에서. 3세대가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하겠죠. 아마 보편적인 집안에서는 대화가 안 됩니다. 왜죠?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요. 언어와 문법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하고 설마 대화가 되시는 분들 잘 없죠? 그죠? 저희 집도 그렇거든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 사회는 압축 고도성장의 결과, 사실은 고도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 부류, 그리고 중진국에서 태어났지만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한 부류,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이미 마인드 자체가 선진국화된 한 세대가 사실은 집안에서는 같은 공간을 점유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집 밖에만 나오면 컨센서스가 아니라 갈등과 대결의 대상으로만 얘기되고 있는 거죠. 즉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무한 경쟁의 주체로만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하다는 거죠. 결국 놀라운 역동성과 뛰어난 두뇌성, 그리고 이 탄탄한 연결성을 통해 가지고 자본주의 모형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시도가 한국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기성세대에게는 상식이나 후속세대, 청년세대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허들일 수 있는 것들을 중립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도가 편향적이어서 곤란합니다. 우리한테 기성세대한테는 편할지 몰라도 후속세대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게 0.67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늙어갈 때 그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과연 우리의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이슈거든요. 직간접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인구는 앞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늘어날 리가 없습니다. 줄어들 거예요. 줄어드는 상황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방식을 채택하려면 후속세대가 선배세대를 추격을 하고, 또 추격을 했다면 역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 그리고 다양한 지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용기와 응원을 던져주는 사회가 절실하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인구 급변이 만들어내는 이 위기 일변의 흐름들을 엄청난 도약에, 그리고 새로운 자본주의 모형을 쓰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판단들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오늘 우리 전영수 교수님과 함께 인구 변화와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아, 이게 참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고 우리가 몰랐던 문제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정말 너무나 저도 많은 걸 배우고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좀 그 또 질문 받아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출산율 이제 높일 방법은 없는 걸까요? 없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평가일 수는 있는데요.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당위론적인 지향성은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거에 아마 반론을 댈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의 방식이라면
혹은 지금의 내용이 유지가 된다면 출산율은 늘어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의 것이 바뀌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출산의 이슈는요, 출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족 분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가족은 인류가 살아왔던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왜 살아갑니까? 사랑스러운 자녀들 때문에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본능에 가까운 것들을 지금 사람들이 거부하고 연기하고 싫어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 출산과 관련된 것은 하나의 생애 전체에 걸쳐 있는 작은 이벤트에 불과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로병사 전체에 이르는 장기 그랜드 디자인 안에 소위 이분들이 소위 미래를 담보하고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내릴 수 있는 생애 전체에 걸쳐 있는 정책으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정책은 출산정책이 아니고 생애정책, 전체, 평생정책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요 파트만, 한 파트만 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단적으로 사실 한국은 결혼을 해야 출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제 많은 정책들은 출산을 결심하고 또 출산에 임박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정책이에요. 결혼 이전에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돼요. 모수 자체가 적은 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과가 좀 많이 안 나오는 거고요. 그러려면 이 전단에 있는 사람들, 이른바 20대, 30대가 손쉽게 결혼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줘야, 그리고 지원을 해줘야 그 다음 단계인 출산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또 출산을 했다면 이제 양육과 교육과 이슈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것까지도 사실은 생애 전체에 걸쳐 있는 관통하는 시선과 지속적인 지원 체계가 유지가 돼야 사실은 처음부터 여기서 팍 넣고 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반면 교사는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못 바꾸는 걸까요? 이 정책을 사실 결정하는 분들도 이걸 알고 계실 텐데 말이죠. 그 우리가 신질서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셨습니까? 확고부동한 절대 진리의 질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요, 당시 상황에서 그나마 설명력이 높고 많은 분들이 동의했던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동의일 뿐이지 이후에 그 질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시대 변화라고 표현하는데, 시대가 변하면 제도가 바뀌어야죠. 시대가 변했는데 제도는 그대로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제도 개혁이라는 게 안타깝게도 그 제도를 유지하는 게 유리한 쪽과 그 제도를 고쳤을 때 유리한 쪽 사이에 사실은 경쟁이 있거든요. 경합이거든요. 그래서 한정 자원을 둘러싼 소위 이해 조정이 쉽지 않아요. 개혁해야 되죠. 누구나 다 압니다. 아는데 이러려면 자기 것을 내려놔야 돼요. 특히나 기성세대는. 근데 자기 것을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바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역설적이죠, 그죠? 내가 이걸 내려놓으면 내 자녀가 이게 줄 수 있는 게 적어지거든요. 그럼 아등바등 엄빠의 숙명으로 이걸 더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깥에서는 개혁을 하래요.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바깥에서 얘기하는 개혁의 목소리는 여러분들 기성세대들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가족을 결성하지 않아요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 그 젊은 세대는 우리 자녀예요. 같은 얘기거든요. 그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집 밖에 나가면 그 자녀가 불특정 다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와 경합해야 될 한정자원을 둘러싼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은 기성세대의 인식 전환과 양보입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사실은 새로운 질서도 만들고 그 질서 안에서 약간은 불편할 수 있지만 길게는 내 자녀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큰 그림까지도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엔 이것도 단기간에 이루어지긴 참 어렵겠어요. 그죠? 저희가 질문 하나 더 받아볼까요? 고령화가 되면 인구 감소 속도는 줄지 않을까요? 사실은 저출생 고령화는 같은 말이에요. 저출생 이퀄 고령화입니다. 왜? 예. 저출생분의 출생분의 사망이 인구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생이 변하면 분자는 가만히 있어도 변해요. 그죠?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0.67의 이제 출생률과 관련되어 있는 이 충격적인 지표 때문에 뭐 사라질 거야, 소멸될 거야, 이제 이런 이제 그 굉장히 공포스러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분모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자는 사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대로 있었는데 분모가 줄어드니까 분자는 갑자기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아마 3, 4년, 늦어도 한 5년 정도 이슈가 되면요, 한국은 본격적인 초고령 이슈가 이 저출생 이슈를 넘어설 겁니다.
원래 우리의 추계에 따르면 초고령은요, 그러니까 20%가 넘어서는 거는 한 2030년 정도로 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내년 정도 되면 20%가 됩니다. 그때는 100명 중에 20명이 65세 이상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생산 가능 인구로 열심히 돈 벌고 활동하시고 세금 내시고 막 에너지 택하게 살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제 65세가 되면 한국은 퇴장이거든요. 막 갑자기 이제 빗방으로 가셔야 돼요. 이제 나머지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표는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래서 지금 정년 연장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왜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을 생산 가능 현장에서 강판을 지켜야 되냐라는 거예요. 근로할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65세가 아니라 더 늘려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근데 정년 연장은 그 밑에 또 하나의 제도 유지를 위한 사실 수단일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연금 수령 연령들을 높이는 작업들입니다. 지금 60세에 그만둬도 65세부터 받아야 되는 작업들이 이미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69년 8년생부터는 65세부터 받습니다. 근데 65세부터 줘도 지금 문제예요. 왜? 끊임없이 이제 100만 이상 냈던 그 보험료를 납부하신 분들이 지금 20만으로 줄었잖아요. 근데 받아가시는 분들, 58년 개띠들, 어마합니다. 숫자도 많은데요. 이분들은 이 제도 초기부터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액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펼쳐질 20%의 초고령 사회에서는요, 2,300만 원짜리 이상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걸 또 내야 될 보험료를 내야 될 사람은 20만밖에 안 되는데 소득도 적은 친구들이에요. 어떻게 유지가 되겠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대거 사실은 사회에 남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그대로 잔류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래서 정년 연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기계적으로 60세, 65세가 됐으니까 60세니까 환갑이니까 어른, 65세니까 연금 이런 얘기를 만든 이 인식은요, 안타깝게도 1950년대에 만들어진 인식이에요. 그때는 평균 수명이 60세가 강 넘으면 끝났거든요. 그래서 뒤로 빠지셔도 몇 년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현역들이 먹여 살리는데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기대 연령이 84, 5세에 달하는 한국 사회에서 65세에 만약에 나온다 하시더라도 20년 이상 부양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65세, 75세 된 분들요, 굉장히 건강해요. 본인이 뭐 20살, 30살인 줄 알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왜 자꾸 우리의 공적 복지의 대상으로만 보냐라는 거죠. 주체로 바꾸면 훨씬 나은 건데.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좀 수정이 돼야 될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그걸 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촉발제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일단은 본인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인정 거죠. 나 연금 좀 늦게 받아도 괜찮아. 근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이게 참 사회적으로 우리가 합의해야 될 것들이 많네요. 예. 우리 오늘 인구의 변화와 우리 사회 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남겨주신다면요. 인구 얘기는요. 사실은 우리 삶을 지배하고 또 미래를 설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태에 가까운 결정 변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몸에 생겼다면 앞으로는 어쩌면 굉장히 그 돌발적인 상황에서 톡톡 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인구라는 얘기를 어렵게 받아들이지는 말고요. 또 악재로만 생각하지는 말고요. 이게 어쩌면 새로운 자본주의 또 새로운 인생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위기인 만큼 사실은 기회로서의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맑고 밝은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기성세대와 우리 청년 세대가 같이 컨센서스를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어떤 대화의 기회들을 지금보다 조금 더 확장시키고 그 속에서 1보 후퇴가 2보 전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맥락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orever could never be long enough for me. Feel like I've had long enough with you. Forget the world now. There's one thing left to do.